네, 이번에는 마스터룸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스터룸하고 이제 마스터룸에 더 있는 욕실, 그다음에 작은 드레스룸까지 한번 이어서 볼 텐데요. 우선 왼쪽을 향해 들어가면 일단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게 굉장히 진한 색의 블루 계열의 벽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네이비 컬러를 꼭 사용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대로 반영을 하되 제가 드린 제안은 전체적으로 네이비를 사용하게 되면 색상도 좀 찬 계열이다 보니까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부에 이렇게 그레이 톤의 같은 패턴의 벽지를 사용해서 상하부를 조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선하면서 그리고 천장이랑 덩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그레이라고 느껴지진 않고 하얀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문서는 보시면 확실히 그레이인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 미묘한 이 색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화이트를 만약 사용하게 되면 이 블루가 더 차갑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운 느낌을 눌러줄 수 있는 중성적인 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색깔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실버스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진한 색, 그 네일 색상과 밝은 회색 계열로 공간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 같이 들으셨고요. 우선 그 창호 같은 부분은 이번에 좀 색다르게 했던 부분이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큰 창이었는데 오른쪽에 지금 현재 완성된 창이 조금 더 이 문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고정형 창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창이 좀 더 컸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외부하고 이제 시선이 내부로 너무 잘 보인다는 거죠. 외부에서 이제 내부가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벽을 더 형성해서 막는 디자인을 더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이 그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방 쪽이나 뭐 아이들 방도 나중에 같이 보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막 개방감 있게 뻥 뚫리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가려주는 디자인을 많이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창 사이즈보다 개구되는 창은 더 작게끔 디자인을 했고 왼쪽에는 이제 그래도 상대적으로 빛이 잘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하부에 그 햇빛이 들어온 게 보여지시겠지만 이렇게 앞쪽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1층임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제 커튼을 통해서 이제 창을 가리지만 왼쪽에 이 작은 긴 창은 평상시에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고정창으로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일반적인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벽을 통해서 분리를 해줬고요. 가벽 뒷공간으로는 드레스룸을 형성을 했습니다. 웃음건축에서 항상 자주 하는 디자인 중에 이제 가벽 형성을 해서 공간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공간 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개방감을 가져가는 가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런 느낌이 드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간 분리를 하게 되면은 천정에 이렇게 인방이라고 하는 걸 돌리게 됩니다. 여기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런 형태를 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방이 여기는 없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에만 이제 가벽을 형성을 하고 천정이 개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가벽을 중심으로 해서 상부 같은 경우는 가벼운 그 유리로 디자인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 이 가벽이 파티션처럼 가볍게 세운 듯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가벽을 하나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인방을 한다 안 한다, 어떤 상부에 이런 유리를 설치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이런 벽체를 설치하게 되면은 벽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이나 스위치 혹은 뭐 이런 마감을 위한 여러 다른 소재가 붙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파티션을 한 덩어리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시면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동일한 소재를 하나로 작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제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수납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동시에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한 제가 물건을 뭔가 빼더라도 문을 열고 물건을 빼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수납 공간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붙박이장 내부 구성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뤄드렸던 부분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룸 관련해서는 뭐 다 같은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설치를 하면서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한 공간에 간접 조명 설치한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대 헤드 쪽에 들어가는 이제 포인트 조명이 하나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불 한번 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이런 느낌으로 조명이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한 컬러 느낌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조명을 켜고 안 켜고의 느낌이 좀 많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